자, 얘들아, 페이지 138페이지 유닛 32 3주차 첫 번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얘들아, 3형식, 4형식에 대해서 역시 형식에 대해서 볼 거다 라고 되는데, 자, 시작하기 전에 안 그래도 쌤이 저번 주에 이제 뭐 수목금, 화수목금을 이용해서 너희가 이제 했던 것들을 다 매기고 피드백을 해서 첨삭 영상도 만들어 놨는데, 대체적으로 잘 푼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더라, 얘들아. 자, 아닌 친구들은 좀 많이 뜨끔해야 되고, 쌤이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앞에다가 이렇게 포스트잇 붙여놨죠. 거기에다 뭐가 좀 많이 적혀있다라고 하면은, 아, 내가 숙제를 제대로 못했구나, 내 좀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분발해야 된대. 자, 그러면 지금부터 형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얘들아, 우리 형식이라고 보면은, 자, 우리 몇 형식부터 몇 형식까지 있었죠? 바로 형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존재한다라고 해서, 형식은 즉 무엇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었어? 형식이라는 것은 바로 문장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 형식이다. 즉 그 문장에서 어떤 구성요소들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누는 게 바로 형식이다라고 말을 했죠. 자, 그러면은 형식, 자, 지난 시간에 전반적으로 1형식부터 다 살펴봤었거든. 자, 이번 시간에도 1형식, 바로 주어, 동사구요. 자, 얘들아, 이 형식은 어떻게 생겼지? 이 형식은 주어, 동사, 주격, 보어, 이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었구요. 자, 지금 이번 시간부터 배울 포인트가 바로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안 배웠지만 너희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지난번부터도 많이 해왔었고, 그리고 이것들은 지금 하는 것들은 몇 형식인지 너희 적으라고 하면 다 적을 수 있어. 하지만 문제는 뭐다? 문제를 딱 풀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이 딱 주어지고 몇 형식인지 골라라. 거기에서부터 너희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고 조금씩 어려움이 있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쌤이 계속해서 지난번에 문제 풀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적으라고 했던 거예요. 자, 4형식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구조를 가졌다라고 해서 목적어 몇 개? 두 개를 가진다고 했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즉 다시 말하자면은 제일 많이 학교 내신에서 선호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돼서, 다시 한번 말해보자면은 형식이라는 것은 문장의 구조를 말하기 때문에, 문장의 구조라는 것은 우리 문장, 즉 절에서는 무엇이 무조건 필요로 한다. 자, 잘 알다시피 주어, 동사라는 것이 무조건 있어야 문장이라서, 아, 이렇게 다 같이 주어, 동사는 겹치는 그런 형태를 지니게 된다까지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 더, 자, 어떤 게 있었죠? 자, 우리 여기에서 그러면은 주어, 동사, 다시 한 번 더 주어라는 거 기억해 보자면은, 주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는 주체 누가라는 거를 나타내는 단어로서 은느니가라는 이런 해석을 가진다고 했죠. 자, 동사는 그 주체가 하는 행동을 말하면서 행동 혹은 그 주체가 나타내는 동작을 말함으로써 뭐뭐다라는 해석을 가진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 지금도 우리가 이거는 유효하는 포인트로서, 자, 쌤이 이렇게 적었었죠. 뭐라고? 형식의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하네. 얘들아, 이 두 가지가 나올 시에는 얘네들은 우리 문장 구성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관로해서 이렇게 제끼라고 했죠. 그 두 가지 어떤 거 있었다? 바로 첫 번째로 부사가 나올 시에 관로해서 제끼고, 또 하나 더, 자, 오늘 많이 보게 될 그런 부분으로서 전치사구가 나오면은 역시 걸로에서 제끼자라고 말을 했었어. 즉 얘네들은 이것 중에서 어떠한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까지 지난 시간에 봤고요. 이거를 복습하는 이유가 이 전반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지 우리가 형식이라는 걸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지금부터 우리 오늘 3형식, 4형식 중에서 먼저 3형식에 대해서 얘들아 살펴보도록 할게. 자, 3형식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방금 쌤이 말했던 것처럼 3형식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 O라는 포인트는 목적어. 자, 영어로 풀어 말해보면요, O 같은 경우에는 바로 object라는 이 단어를, 이 영어 단어를 가짐으로써 바로 목적어라는 이런 해석을 지녀.
즉 이런 뜻을 지니고 자 목적어라는 것은 어떤 해석을 가지고 있냐 목적어는 자 주어가 어떤 행동을 했다 뭐뭐를 뭐뭐을 을들이라는 해석을 가지는 게 목적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역시 쌤이 얘들아 예문 하나만 적어볼게 주어 동사 하는 거 당연히 삼형식이겠지 얘들아 맞겠지? 하지만 지금 삼형식을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이거 어떻게 적는지 이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보고 너희가 직접 한 번씩 이렇게 손 끄적끄적거려 봐야 된대 자 갑니다 자 첫 번째로 stress prevented me from taking a rest 자 우리가 얘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를 따지기 전에 보니까 prevent라는 단어가 사용됐네 자 바로 prevent 목적어 from ing 혹은 prevent a from b를 사용하는 구문으로서 그 구문은 무슨 뜻이었죠? 잠깐만 여기서 좀 적고 갈게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하나 해보고 가자 prevent a from b 하면은 무슨 뜻이었죠? a가 b 하는 것을 뭐하다? prevent 막다 혹은 다시 말하자면은 못하게 방해하다 라는 그런 해석을 가지고 있죠 자 해석해보자면은 스트레스는 막았다 나를 뭐하는 것으로부터 쉬는 것으로부터 즉 스트레스 때문에 얘가 쉬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자 지금부터 주어 동사 한번 따져볼게 자 스트레스가 스트레스가 라는 주어입니다 막았다 라는 동사 자 누구를 막은 거야 나를에 해당되는 거죠 아 목적어네 그리고 얘들아 from이라는 거는 자 바로 뭐다 우리 방금 제끼라고 했던 바로 전치사 구이기 때문에 자 from이라는 이 구문은 바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관로해서 제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아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 관로 제끼는 거 지난 시간과 똑같이 그렇게 사용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삼형식은 사실 제일 일반적이고 제일 어떻게 보면 간단해 왜? 우리가 실제로 리딩 같은 거 문장 쭉쭉 볼 때 제일 많이 사용되는 형식이 이 일반적인 삼형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쌤은 삼형식에서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구문 삼형식 구문인데 어떻게 사용되는 게 있는지 쌤이 중요한 구문을 하나 가르쳐 줄 거거든 지금부터 얘들아 하나 필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얘들아 우리 provide라는 단어 자 give라는 단어랑 비슷하게 사용이 되면서 provide라는 거는 얘들아 무슨 뜻이죠? 바로 제공하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제공하다라는 뜻을 가지는 이런 provide라는 동사인데요 자 provide라는 동사는 이런 두 가지 형태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해서 쌤이 예문 바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 자 이 두 가지 예문 같이 한번 볼게요 보니까 I can provide you with food 자 이런 문장 그 다음에 두 번째 The hotel provides a service 아 따 귀신 날아간다 그 다음에 for guests 그래도 얘들아 오늘 평소보다 조금 글씨가 낫지 않나 쌤은 이거 좀 만족하는데 이거가 좀 개판이긴 하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I can provide you with food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나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you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 너에게 with food 뭐를? 음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겠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먼저 우리가 지금 형식을 보고 있는 거니까 형식 주어 동사부터 파악해야 되겠지 자, 주어는 뭡니까? I가 주어네요 can provide 대놓고 동사의 포인트고 자 너를 여기서 지금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입니다 자 with부터 food까지는 전치사구 뭐하라고 새끼라고 아 삼형식 문장 맞죠 자 근데 여기에서 밑에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밑에 문장도 해석 한번 해보면은 호텔은 제공합니다 서비스를 누구에게 guest 손님들에게 라는 문장으로서 얘도 주어 얘 동사
자, a service를 목적어, 그 다음에 for부터 guest까지가 여기서 전치사구가 돼서 괄호 해서 제끼는 거. 둘 다 얘들아 몇 형식이다? 3형식입니다. 둘 다 3형식으로서 아, provide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3형식으로 쓰이는 3형식 동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얘들아 지금 보다시피 차이점이 있어. 지금 여기에서 첫 번째 문장에서 사용한 전치사는 바로 with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 사용한 전치사는 for인데 이 전치사에 따라서 우리가 요 앞과 즉 뒤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의 형태가 달리 나오게 된다라고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면은 나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너에게 라는 첫 번째 여기 with가 나올 시에 그때는 앞에는 사람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with 뒤에는 뭐가 나오게 되는 거야? 사물이 나오게 된다라고 돼. 자, 그러면 밑에는 자 호텔은 제공합니다. 서비스를 서비스라는 것은 여기에서 사람과 사물 둘 중에 양분화시키자면 얘는 사물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게스트에게 라고 해서 for 뒤에는 사람이 나온다 라고 돼. 아,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치사에 따라서 위치가 달리 나오게 되네. 즉 다시 말하자면 형태가 다르게 나온다라고 해서 정리 한번 해볼까 얘들아. 자, provide라고 우리가 나오는 단어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첫 번째 provide. 자, 사람이 먼저 나올 시에는 선생님 전치사 뭘 사용한다고요? with가 사용이 돼. 자, with 뒤에 우리가 무엇을 제공하는지 사물이 나오게 된다라고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provide. 우리가 사람 대신에 사물을 먼저 이렇게 사용할 때는 전치사 for를 사용한다 라고 되고 이 경우는 뒤에다가 사람이 나오게 된다 라고 돼서 이 구문 같은 경우에는 천번 친구들도 많을 건데 너희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다 나아가서 이제 모의고사라는 것도 곧 많이 풀게 될 거잖아. 그지? 그때 정말 단골로 자주 나오고요. 특히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with for 바꿔서 나오거나 얘네 순서 바꿔서 나오기 굉장히 좋은 그런 문제로 나오는 거겠지. 그래서 얘는 우리가 3형식에서 조금 더 심화로 보는 거다라고 해서 한번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자 3형식 했으니까 우리 이제 4형식으로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